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니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6시에 저랑 같이 IT 뉴스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유튜버 조코딩님이 만든 요 조카소에서 요 인공지능으로 바디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생겨서 한번 체험해보려고 합니다. 요즘 사회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요 바디 프로필 찍는 게 유행인데, 근데 우리 개발자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세요. 또 마음먹고 바프 한번 찍으려고 하면은 동네 PT샵에 가가지고 뭐 바디 프로필 코스를 등록해서 뭐 랫풀다운이니 벤치프레스니 어? 이름도 어려운 것들, 이 무거운 쇠덩이를 계속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돈도 몇 배 깨지고 시간도 몇 달 걸릴 수가 있으세요. 근데 이 조카소에서는 더 멋진 버전의 난 한번 만나러 가볼 건데 45% 할인 중이라 단돈 3,000원에, 실제로는 100만원 이상 들지만 단돈 3,000원에 모시고 있으세요. 권희님, 바디 프로필 찍으면은 그래도 몸이 좋아지잖아요 하실 텐데, 어차피 뭐 바디 프로필 찍고 뭐 치팅데이니 오늘만큼은 뭐 먹어도 괜찮니 하면서 또 먹고, 사진 이후에 동기부여 떨어지면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고, 그래서 여기 조카소 웹사이트에 와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 괜찮은 예제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새로운 바디 프로필 만들기. 이미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 개발자들은 셀카를 많이 찍어 놓지 않습니다. 그래서 20장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20장을 한번 찍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앱을 켜서 1, 2, 3, 4. 이게 운동하는 거예요. 이 포즈가 있는데 일단 옆모습과 정면 사진. 옆모습 3, 4. 근접샷 20장을 다 찍었는데 이 정면, 옆면 골고루 많이 찍었고, 여기 보시면 방금 찍은 사진 20장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요 매뉴얼과 최대한 비슷하게 많이 찍어 놓은 상태고 이대로 제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 업로드 중인데 이 사진은 이 바디 프로필 사진 생성에만 이용되고 바로 서버에서 지워진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. 여기 옆모습을 두 장 더 올리라고 하는데 두 장 더 찍게 됩니다. 네. 예. 옆모습을 두 장 더 찍어고 업로드 옆 잘 나옵니다. 이제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남성 이메일 입력하고 SNS에 사진 공유를 약속하면은 10장을 더 준다고 합니다. 10장도 받기. 이게 어딘이게. 여기 숙제 검사도 하는데 인스타그램 건이 코딩 인스타그램을 입력을 하고 약간 전체 동의 생성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아주 뭐 기대가 되는데 생성하기 사진 업로드 중이라고 합니다. 이제 돈 얘기가 나오는데 3,300원 결제하겠습니다. 결제가 완료가 되었고 생성이 완료되면은 이메일로 30장 플러스 SNS 공유 이벤트 10장 해서 40장이 올 것 같습니다.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완료 시 이메일 알림. 지금 그래픽카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 웹사이트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, 이 서비스가 유료인 이유는 사진을 40장이나 생성을 하는데 이 그래픽카드가 아주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가뜩이나 요즘 생성 AI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장비들 가격도 엄청 오르고 있는데, 사실 40장을 생성하는데 3,000원을 받는다, 이거 해자입니다. 제 생각에 별로 남는 게 없으실 것 같고, 생성된 사진은 1년간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합니다. 사실 이거 사진을 보관하는 것도 다 돈인데 1년간 다운로드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고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9세 이상의 성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떡국 더 먹고 와 아직 쓸 수 없는 거고, 아무튼 메일을 기다려 보겠습니다. 드디어 제 생성된 AI 바디 프로필 사진이 도착을 했는데 한번 잘 나왔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여러 사진들이 나온 것 같은데 다운로드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이 사진들이 나왔는데 가죽 자켓과 청바지를 입고 있는 제 사진이 생성이 됐습니다. 몸이 아주 멋지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, 이게 아주 호전적으로 보이는 이 핏줄도 잘 표현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야, 근육들이 아주 화가 잔뜩 나 보이는데 마음에 듭니다. 이 사진도 좀 자연스럽게 무심한 듯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나 몸은 잔뜩 화가 나 있는 거를 볼 수
있습니다. 예,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 군복 바지와 이 특수부대 같은 베레모를 쓰고 있는데 아주 전투력이 높아 보입니다.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몸은 아주 호전적인 이런 사진도 있고, 깔끔한 정장 바지를 입었으네. 몸은 깔끔하지 않고 공격적인 이런 멋있는 사진도 잘 나왔고, 밑에를 쳐다보고 있는 감탄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생전에 이런 몸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습니다. 이것도 제가 침실에서 외출하기 전 가볍게 찍어본 것이고, 아주 멋있고 공격적인 사진들이 여러 왔는데, 특히 우리 개발자분들 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 사진으로 해놓으면은 좋은 점이 뭐냐, 이제 내가 짝사랑하던 친구들, 내 헤어진 여자친구들이 다시 나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대. 어떻게 지내냐며, 응? 코니님 실제로 만나자 하면 어떡해요 하실텐데, 안 만나면 됩니다. 차단하면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거고, 뭐 당장이라도 예전 여자친구들로부터 안부 연락이 쏟아질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그 유부남 분들은 좀 조심히 쓰셔야 될 것 같고, 부인이 못 보게 이제 멀티 프로필 설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, 아무튼 조카소의 바디 프로필 AI로 제 얼굴이 들어간 이 성난 몸을 가진 사진들을 생성해 왔습니다. 몇 달 걸릴 일을 한 시간도 안 돼서 끝났으니 저도 이제 이 사회적인 사람들이 올리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. 저도 오늘부터 사회인입니다. 아무튼 요 조카소의 바디 프로필 많이 이용해 보시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